여기가 어디 무슨 도로죠? 88? 88도로입니다. 여기 88도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남 쪽에 한강변을 지나가는 도로. 강남에서 한강으로 지나가는 도로? 강북쪽은 이제 강변 북로라 그러는데 네. 강남 쪽은 강변 남로라고 안 하고 그냥 88도로라고 그래요. 네네. 지금 여기서 서울 서초에서 사실 택시를 타고 하남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느라고 이제서 이제 카메라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찍히고 있는 시점이 이 시점이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주상복합 빌딩 보이죠? 예, 네, 쌍둥이 빌딩. 아, 저게 예. 외국 건축가가 설계한 건데. 네, 트럼프인가요? 트럼프는 아니고요. 트럼프는 아니, 굉장히, 아닌가요? 굉장히 비싼 주상복합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제 주상복합이랍니다. 저기 이게 쌍둥이 빌딩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지금 뭐,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하남으로 이제 가는데, 여기서 이제 하남으로 이제 가는 그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조금만 가면 이제 막히는 게 뚫리는데, 뚫리면, 뚫리기 네. 시작하면 10분, 15분이면 도착합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이제 그 오늘 금요일이라 좀 이렇게 밀리는 지금은 그래도 덜 밀리고, 네. 이따 밤 되면 더 밀려요. 아, 더 밀립니까? 네. 그렇구나. 아까 전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조명이 들어가 있는 예쁜 다리가 보이더라고요. 거기가 네. 무슨 대교죠? 모르죠? 동호대교 다음에 뭐지? 성수? 성수대교. 아, 성수대교였어요? 아시죠? 옛날에 그 성수대교 참사. 예, 네, 성수대교 참사가 이제 다리가 새롭게 예쁘게 돼서 이제 그 다리야가 다리빨 보니까 그 조명이 들어오더라고. 예, 네, 상당히 예뻤는데 그걸 제가 못 찍었네요. 서울의 다리는 이제 밤 되면 다 조명 설치를 경관 조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네, 굉장히 아름다워. 아, 네네. 아, 옛날 차가 경치를 막았어요. 옛날에 그 서울의 다리라는 드라마 아시는가? 서울의 다리라는 영화는 아마 우리 또래는 드라마 다 알고 있지 싶습니다. 그때 이제 한석규랑 그렇죠. 그죠? 한석규하고 이름이 뭐였더라 그때 한석규가? 뭐 한석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석규 씨와 그 지금 이제 그 최두구 나왔었나? 그 짝지 최민식인가? 최민식 맞습니다. 최민식 그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 내 선배들은 후배들이 내가 그때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성공기를 쓰고 있을 때 내 별명 그때 홍식인가 뭐. 그랬었나요? 한석규 이름이 그때 홍식인가 뭐 그랬는데 나한테 막 그런 별명을 불러줬는데. 그랬었구나. 지금 여기 이제 가다 보면 계속 지금 이렇게 별다른 경치 없이 이렇게 그 강변 야경만 쭉 이어지죠. 네네. 다른 조형물은 없습니까? 뭐 이쁜 다리라든지 아니면 뭐 독특한 건물이라든지. 가다 보면 이제 잠실 쪽 저기 보이기 시작하네요. 저기 잠실 제2로 롯데월드 타워. 아, 네네. 자, 여기 가다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잠실 롯데 타워 여러분들 아시죠? 그 무슨 모양을 합니까? 원뿔 모양으로 해가지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좀 이따 나올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끌려다가 지금 촬영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약 300m 전방에 그게 지금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네, 유튜브에 올릴 거고 제이드 밴드에도 올릴 겁니다. 제가 가는 곳 이거를 이제 이거는 지금 브이로그가 아니고 가는 곳 장소를 이제 찍어서 이제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남 쪽 사람들은 서울 나들이를 많이 못 해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보게 해주려고 제가 이렇게 또 찍고 있습니다. 오, 저 정면에 보이네요. 롯데월드. 예. 지금 이제 좀 돌아가요. 저희들은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는 보이는데 지금 제가 옆에서 찍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를 한다 그러면 거기까지 막힐 수는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야구장에서 야구를. 근데 할 것 같긴 하네. 거기까지 막힐 것 같네. 막 그런가요? 그쵸. 월요일 빼고 타요? 네, 월요일 빼고 타요. 세상에, 지금 시즌이라서 그런가 보네. 아, 시즌. 근데 거기까지만 네. 막히고 그 뒤로부터는 확 뚫려.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압구정이잖아요. 여기가 압구정이에요? 네, 도산대로 들어가는 압구정인데. 네. 영동대교. 네. 영동대교를 건너면 SM 본사가 나오죠.
그런가요? 일단은 하남에 가서 하남에서는 이제 이 동영상 끝나고 다음 동영상으로는 하남의 미사주구를 이제 촬영할 거기가 계획이고요. 아파트 단지가 서른 몇개 단지가 있어서 거기도 밤 야경이 장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남의 스타필드를 가볼 생각입니다. 거기서 제가 또 하남의 스타필드를 찍어서 제가 또 한번 또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가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는. 저 그냥 찍고 보이나요? 나무에 가려서 지금 이제 곧 보이겠네요, 지금. 자,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이제 뚫렸어요. 우리가 TV로 많이 봤었죠. 야구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지금 여기 뚫렸다 이제부터. 이제 길이 이제 시원스럽게 뚫려서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로드 타워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지나갔나? 롯데월드 타워요? 예. 지나갔습니까? 아니요. 이 나무 젖혀지면 보일 거예요. 아, 나무가 이제 지나가고. 아, 내려롱. 저거 아닌데? 저기 좀 맞아요. 저기 맞다고요? 네, 지금 야구장에 불 들어와. 네, 야구장에 불 들어와 있네요. 어디 있나요? 저기 앞에 지금 올라오죠. 여기 이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차에서 손으로 이거 들고 있다 보니까 계속 카메라가 흔들립니다. 이제는 이제 가려서 안 보이고 이제는 오른쪽에 있어요. 아, 이제 오른쪽에 있답니다. 오른쪽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 안 보입니다. 아, 예, 오른쪽 저기는 지금 지나가버렸나요? 잠실 야구장인데 지금 야구 경기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잠실 메인 스타디움 올림픽 경기장이죠. 롯데는 안 보이는데. 롯데는 아직 안 보입니다. 좀만 가야 됩니다. 저기 앞에 보이시죠? 아, 저기 앞에가 잘안 보입니다. 여기 위치에서는. 그렇죠. 위치에서는 제가 앞에 저기 정면 쪽 정면에. 정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 보이시나요? 아, 저 보이네요. 네, 이렇게 보는 게더 낫네요, 차라리. 아, 여러분, 보이시죠? 저기는 이제 롯데타워입니다. 저기서 저번 한달 전인가 불꽃 축제를 했었는데 예, 불꽃 축제는 유튜브로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리라 보고. 그게 들어간 돈이 몇 억이라고 그러던데 그럴 것 같아요. 놀랬어요. 자, 사람들 엄청 그럼. 그때 교통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그죠. 주변이 다 자, 막혀가지고. 이제 이걸 끝으로 이 동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만나요.